5년 전 발렌타인데이 사망사건의 변사체가 실종된 한인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으로 복무 중이던 뉴저지 테나플라이 출신 19세 청년이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다가구 주택이 집을 개조할 경우 최대 20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가 일부 직원들의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주 2회 재택근무를 오는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11월 7일 본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가 30명이 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오늘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찾아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새벽 뉴욕시 브롱스에서 또다시 스쿨버스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간호사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의 신규 간호사가 양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 추석 대잔치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오버팩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푸드벤더 참가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푸드트럭, 개인, 요식업소들을 환영합니다. 메뉴별로 선착순 마감 하오니 서둘러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두 번째, 비즈니스 벤더 참가자 신청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홍보, 판매, 이벤트, 상담, 등록, 시연,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세 번째, 우리나라 한복 콘테스트. 축제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신 주민분들께는 실속 있는 한가위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티켓 두매와 가전제품들 등 어마어마한 양의 경품과 무료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만큼 뉴저지 한인회가 주민분들께 술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버팩 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35년 전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실종된 한인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밸런타인스데이 사망사건으로 불렸고 유전자 검사 기술 부족 등으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등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지난 198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젠킨스 카운티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던 시신 일부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당시 리버티 카운티 하인스빌에 살았던 김종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1988년 2월 14일 조지아주 밀렌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발견됐습니다. 강력한 접착력에 덕트 테이프에 온몸이 감긴 채 여행 가방 안에 담겨 버려져 있었으며 추정 사인은 질식사였고 사망 후 4일에서 일주일가량이 지난 뒤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시신의 지문을 조회하고 치과 기록 등을 토대로 실종자 명단을 비교했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수사국은 숨진 여성의 프로필 스케치도 만들어 제보를 받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 GBI는 수년에 걸쳐 DNA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추가 테스트를 위해 GBI 범죄연구소에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했다며 분석 담당자는 증거 속에서 DNA를 발견했지만 해당 프로필을 연방수사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입력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35년째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올해 GBI가 고급 DNA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텍사스 오스람사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오스람사는 계보 프로파일 기술을 활용했고 법의학 등급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으로 피해자 단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GBI는 신원이 확인된 김종훈 씨는 한국 출생으로 1981년 미국으로 건너왔고 사망하기 전까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 살았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의 유가족에게도 신원 확인을 통지했습니다. GBI 측은 피해자 김 씨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김 씨 사망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다며 어떠한 제보라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달 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발생한 전쟁이 3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민간인 약 2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은 간 가운데 뉴저지 테넬플라이 출신 19세 청년이 인질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 이스라엘군으로 복무 중이던 19세 에단 알렉산더가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붙잡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뉴저지 테나플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알렉산더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스라엘 군대에 자원에 입대해 복무를 이어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됐을 당시 그는 가자지구 인근 국경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에 거주 중인 그의 모친 야엘 알렉산더는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아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생전에 다시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하마스의 공격이 발생했던 당일 오전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모녀가 조건 없이 석방됐다는 뉴스를 보며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다며 자신의 아들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두 명의 미국인 모녀에 이어 고령의 이스라엘인 여성 두 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면서 각국은 하마스와 대규모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저렴한 주택 건설 및 공급 활성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욕 시내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하는 소유주에게 최대 20년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렌트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다가구 주택이 집 개조를 할 경우 최대 20년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하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렌트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뉴욕시는 최근 3년 동안 물가 급등으로 렌트 안정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비워두는 공실률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에 등록된 렌트 안정 아파트 86만 3,233개 중 4만 2천 개의 아파트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으로 비어있는 아파트도 1만 3,362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은 법안을 통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퀸즈 지역에 다수 분포하는 콘도나 코압 등 협동조합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렌트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비용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뉴욕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두 번째 법안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소유주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주택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주택의 경우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뉴욕주와 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장려하고 해결책 모색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뉴욕시를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뉴욕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일부 직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주 2회 재택근무를 오는 12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6월부터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을 해온 주 2회 재택근무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6,5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다양한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허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속 수십 개 기관 및 행정부처에서 일하던 고위직, 각 부서 국장 및 부국장, 수석보좌관, 비서 등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경찰이나 교사 등 대면 근무가 꼭 필요한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날짜는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설정하게 되며 최종 재택근무일에 대한 승인은 시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인 2021년 9월부터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씩 출근하도록 규정을 집행했지만 이로 인해 인력 충원의 어려움, 직업 윤리 저하, 업무 비효율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들은 재택근무 불가 방침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이탈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에 따르면 뉴욕시 15개 주요 부서 중 9개가 직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공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석률이 높은 시내 주요 부서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국 SBS 32%, 빌딩국 23%, 사회복지국 20%, 주요국 23% 등 5명 중 1명 이상이 결원인 상태를 보이고 있어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11월 7일 실시되는 올해 본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는 총 30명이 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뉴욕시 선거에서는 시의원 51명 전원과 퀸즈 검사장 등을 선출합니다. 이 중 한인은 현역인 린다 이 시의원과 줄리원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23선거구의 린다이 의원은 퀸즈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프레시 메도 등을 두고 공화당의 버나드 차우 후보와 경합합니다. 26선거구의 줄리원 시의원은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을 두고 공화당의 마빈 제프코트 후보와 겨룹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힐, 프레시 메도 등을 포함하는 20선거구에는 아쉽게도 한인 후보가 없지만 현직 민주당의 샌드라 황 의원이 자리를 지켜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37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엘렌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데 해당 선거구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당선이 점쳐집니다. 한인 시장 후보는 3명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와 민주당의 크리스 김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한인 후보 간 맞대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리치필드에서는 데니스 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으며 잉그루드 클립스와 리치필드 모두 한인 시장이 나온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시의원에는 총 12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합니다. 이 중 민석준, 폴윤, 류용기, 김봉준, 준정 의원 등 5명이 현역이고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이상희, 원유봉, 미셸 한, 최은호, 사라 김, 크리스토퍼 조, 김한민 등 7명입니다. 뉴욕주는 본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투표소 위치와 운영시간 등은 각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뉴욕 맨하튼 할렘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무료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이환 뉴욕 총영사도 참석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국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오늘 뉴욕 맨하튼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센트럴파크 위 맨하튼 북부 할렘가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할렘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희망을 전하는 무료 콘서트를 이어갔습니다.
약 7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강당에는 수많은 학생 및 교사들이 모여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의환 뉴욕 총영사관도 함께 참석해 K-POP, K-드라마, K-푸드가 각광받는 이 시기에 이렇게 흑인 커뮤니티와 청소년들에게 10대 문화가 직접 찾아와 콘서트를 진행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곳이 카네기 홀도 링컨 센터도 아니지만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이곳에 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림고등학교 대강장에서 진행된 조수민 희망 콘서트는 전부 무료로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조수민은 물론 모든 연주자들이 재능 기부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진행된 맨하튼 데모크라시 할렘고등학교는 학생 대다수가 흑인 및 라틴계 청소년으로 이뤄져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건 주 5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데모크라시 차토고등학교에서는 지난달에도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한복을 입고 전을 부치며 송편을 나눠 먹는 등 추석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 브롱스 스쿨버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버스 3대가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브롱스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스쿨버스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은 오늘 새벽 12시 30분경 웨스트체스터 스퀘어 인근 체스브루 에비뉴 인근에 주차된 스쿨버스를 3-4명의 남성들이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했습니다. 경찰은 도난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중으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각 버스 내부에 열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한 명의 용의자는 버스를 주차장 밖으로 몰고 나올 수 있도록 주차장 문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스쿨버스 도난 사건 용의자 일당은 버스를 훔쳐 거리를 폭주한 것으로 전해지며 해당 버스는 여분으로 남겨둔 스쿨버스였던 터라 화요일 오전 등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쿨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및 GPS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차량 중 하나가 172스트리트과 보스턴 로드 인근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돼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버스들은 용의자들에 의해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퀸즈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스쿨버스 도난 사건은 지난 주말에도 발생한 바 있어 수사당국이 연관성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도난당한 스쿨버스 및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새벽 또다시 3대의 스쿨버스가 도난을 당해 수사당국이 추적에 나선 상황입니다. 스쿨버스만을 노린 절도 범죄로 인해 스쿨버스 차량 관리 및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지역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시가 2019년 시작된 간호사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의 신규 간호사가 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룬 뉴욕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의료 시스템 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뉴욕시는 지속적으로 지원 및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 의료시설 개선을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19년 출범한 시티와이드 널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신규 등록 간호사 5,000명이 탄생했다며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간호사라는 직업군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뉴욕시 의료 시스템 인력 충원 그리고 의료 시스템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프론트라인에 설 의료진을 충분히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가 일자리 수 470만 개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것은 경제적으로 되살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 간호사 5,000명을 양성했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직업으로 연결되고 이는 곧 경제 회복과 직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헬스 하스피탈의 경우 평균 간호사 유지율이 96%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 전역 평균 86%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앤 윌리엄 아이솜 뉴욕시 보건복지부 시장은 간호사는 병원이나 외래를 진료 시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의료진이라며 뉴욕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뉴욕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 시스템 내 생명선이며 간호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시티와이드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8개 헬스 앤 하스피털 캠퍼스에 1,700명 이상의 간호사가 프로그램을 완료했으며 5,000명의 신규 등록 간호사를 양성했습니다. 미 전역 최초의 시정부주도 간호사 레지던시 양성 프로그램으로 최근 졸업한 신규 고용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으로 매달 세미나 진행 및 초임 간호사 피드백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의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10월 중순을 넘기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여름 같은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인 25일 수요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0도를 넘기기 시작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77도,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79도로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에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앞서 뉴욕 일원에는 7주 연속 주말마다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간간이 소나기는 내릴 수 있고 갑작스레 날씨가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23일 오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의 55번 주간고속도로에서 차량 최소 15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인근 습지 화재로 인한 연기와 아침 안개가 뒤섞인 슈퍼 안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가시거리는 10피트, 약 3미터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도로에 있던 유조차로 인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멜리사 메이티 경위는 위험한 액체를 운반하던 유조차가 손상되면서 사고 직후 충돌 현장 일부 차량에 불이 붙었다며 유조차가 제거되고 인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수색대원들이 더 많은 사망자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안개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일부 차량은 아예 다른 차 위에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유리와 세부치 등 파편이 사방에 튀어 있습니다. 충돌이 심하게 발생한 지점에는 차량 여러 대가 한 대 뒤엉켰고 이 중 일부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아예 전복이 되거나 불길에 휩싸여 시커멓게 타버린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치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 레모네이드라는 이름의 음료를 구입해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습니다. QT 연장 증후군은 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에 연장이 발생해 돌연사 위험이 있으며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으로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고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의 변호사는 카츠가 어릴 때부터 에너지 음료를 피해오는 등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왔으며 사망 전까지도 모든 것이 항상 정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은 하루 약 400mg. 보도에 따르면 카츠가 마신 레모네이드에는 이보다 약간 적은 카페인 약 390mg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 에너지의 캔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에는 해당 음료에 대해 다크로스트 커피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크레인스 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총 4,794건의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1,697건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57%의 신청서가 호스트의 비거주가 분명하거나 불법 지하실 임대를 신청하는 등 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정보 보완이나 오류 정정을 요청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에 그쳤습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시 특별집행국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비상주하거나 집 전체를 임대하거나 두 명이 초과하는 임대 등은 금지됩니다. 주거용 건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하실은 임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를 통한 암시장이 문제입니다. 단기 임대 규제,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텔 숙박료가 치솟으면서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민박도 최근 증가했습니다. 시특별집행국은 현재 불법업체 단속은 311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단기 임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